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액세스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희가 또 친구 신청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체험 신청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인연이 또 될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 번씩 해주시고요. 액세스바이오 오늘 한번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는 좀 조정을 줬습니다. 뭐 일동제약이라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가 하한가에서 풀렸어요. 풀렸습니다만 뭔가 투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뭐 재건 반짝 그리고 오늘은 사실 뭐 방산주가 날 잡았죠. 방산주 외에는 그렇게 뭐 가시적으로 움직였나 보긴 좀 어려운 시장이었고 추가적으로 오늘 지수도 굉장히 좀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우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약한 흐름으로 하루가 마무리가 됐다. 환율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액세스바이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액세스바이오의 가격 구간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22,000원 지금 요즘 분위기상 요거 한번 좀 뛰어넘어주면은 요 뛰어넘어주면 갭 먹으러 가는 거는 한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동지하게 똥 한번 뿌렸다. 일동지하게 똥 한번 뿌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대응을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꺼볼게요. 모든 선은 꺼보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사실 어쨌든 간에 뭐 요런 갭을 사실 이제 뛰어넣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요거는 매물이 없고 근데 뭐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던 시장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여기는 그냥 제자리구나 정도 볼 수 있겠죠. 지수 밀리고 반등 주고 딱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결과적으로 물량을 어디서부터 뛰어넘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물량 소화였다라는 거죠. 어디를 넣으면서 여기를 딱 뛰어넣으면서 그죠? 이렇게 박스권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공교롭게도 여기서 반등을 아래 꼬리를 준 건 요 박스권을 뛰어넘으면서 만들어줬구나 하면서 이 구간이 얼마다? 19,000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일단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분봉상 보면은 19,000원에서 이렇게 한번 19,000원 이거 지지구간인데 거래가 튀어나오죠. 하지만 바로 갖다 붙이면서 마무리를 했고 그러면 어쨌든 이 구간까지 도달을 했는데 그 전에 걸리는 구간이 어디냐를 보면은 또 우리가 꼬리까지 보자. 공격적으로 보자. 그럼 요 구간이 될 겁니다. 요 구간이 대략 얼마였다? 2200원입니다. 요 구간이야, 딱. 그러면은, 그래, 요 박스권은 좀 보수적으로, 그냥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놓고 봤을 때, 요렇게 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도 사실 20일 날, 아래 꼬리를 달아줬던 이유도, 여기였습니다. 여기. 그리고 어제 조금 위로 한번 쳐주더니 재차 밀렸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1900원과 1200원, 2200원 사이에서는 뭐다?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구나 까지는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1900원과 2200원 요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요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딱 요런 흐름이죠. 요 구간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보니까 2200원에서 반등 주고 2200원에서 반등 주고 2200원에서 버티다가 오늘을 깼죠. 그러면 일단 2200원을 갖다 붙여놓는 흐름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윗구간을 보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눠보자면은 이 갭 상승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전고점을 탕 요날 요 기준이 되는 날을 탕 뛰어넘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요 구간이 얼마입니까? 요 구간이 보면 되지 뭐 2950원입니다. 요렇게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물량을 소화해서 요걸 땡겨줬고 여기서 소화해줘서 요걸 땡겨줬으니까 구간에 우리는 그러면 19,000원, 2200원, 2950원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19,000원, 2200원, 그리고 2950원 요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역시 요 구간에서
반등을 또 싹 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즉 일봉상 큰 매물을 뛰어넘는 박스권 구간이 여기고, 어쨌든 그렇다면 고점을 갱신시키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다? 고점을 갱신을 탕 시켜버린 거는 매도를 칠 수 있겠죠. 이렇게 갚아서 매도를 칠 수 있는데, 요날 한 번 더 주가를 땡겨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 뭐예요? 물량을 매집을 하다가 탕 뛰어넘고 탕 뛰어넘는 구간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즉 19,000원에서 20,200원은 어쨌든 간에 세력들이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만들어줬었던 그런 초입 구간의 위치에 있다라는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보면은 공교롭게도 공교롭게가 아니죠. 여기였죠. 여기 딱. 그죠? 그러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두창 관련해 가지고 비상사태 여부가 곧 결정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어제 뭐 10시에 발표하네 만에 했는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도 살짝 줄었고, 재건 쪽으로 혹은 뭐 2차전지 쪽으로 돈이 쏠리다 보니까 코로나가 잠깐 좀 조정을 좀 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10만, 제가 볼 때는 가격대를 10만 명이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좀 건드려줄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또 확진자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결과론적인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얘기고, 어쨌든 우리 기술적인 분 이슈는 다 알잖아요. 코로나 또 뭡니까? 두창 실적 저평가라고 놓고 봤을 때, 아 우리가 여기서 기술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구나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했는데,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가 조금 아쉬운 하루였어요.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파이팅 있게 한번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HERB2019 친구 추가 한 번씩 해주시고, 체험 신청 혹은 또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문의 한번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